밤새 비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지금은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여전히 강합니다. 현재 중북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10m 안팎의 돌풍이 불고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에도 계속해서 오늘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제10호 태풍 마트모가 약해지면서 생긴 강한 저기압이 지금 북한 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쪽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 늦게 그치겠고 영동에는 밤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좀 낮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25도, 청주 29도, 대전 29도 예상되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남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 전주, 광주 3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이 제주도에만 영향을 주면서 월요일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